여기까지는 어떻게 왔어요? 집으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하려고요. 그러지 말고 들어가요.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요. 우리 결혼 서둘러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지금 당장 허락받을 필요도 없는데 왜 그래요? 우리 어머니가 선주 씨 계속 괴롭힐 거예요. 그러니까 허락을 받아놔야 돼요.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허락하시는 거 기분 좋을 것 같지 않아요.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요. 우선 집으로 들어가요. 알았어요. 생각해 볼게요. 밥 안 먹어요? 선주 씨 배고파요? 여보 나왔어. 둘째야. 아빠 왔다. 아, 왜 이리 일찍 들어오십니까? 도로 나가? 아이고 누가 그렇다고 합니까? 아, 밥이 아직 안 돼서 그럽니다. 아, 천천히 해. 아, 그리고 여보. 네. 미령이가 와서 나양이 흉 보면 당신 편 들어주지 마라. 그게 뭔 소리입니까? 어제 또 나양이랑 투닥했나 봐. 아니 나영이 가는 와자. 그러지 말래니까. 어제 용식이가 태양이랑 술 마셨는데 아주 속상해하더래. 아이고 술을 마시지 말고 나영이를 야단쳐야지 뭔 소리입니까? 미령이가 잘못했는데 나영이를 야단쳐? 지난번에도 말 들어보니까 내 나영이가 얄밉게 말을 했더만은 뭔 소리라 얘.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. 혼자나? 그리고 이번에 미령이가 잘못했더라고. 난 누가 잘잘못을 했든 미령이 부추기지 말어. 그러면 기가 살아서 더하니까. 아이고 우리 미령이 내가 몰라야. 먹은 밤도 없고 톡하지도 못해야. 그 나영이 그 가스 나가냐만 똑똑해갖고서는. 어허. 아 사돈처녀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. 미령이가 나영이 욕하면은 당신이 잘 타일러. 아이고 참. 며느리가 무슨 죄가? 월계 신우가 길게 싸우면 당신 좋을 게 뭐가 있어?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지? 다 씻었어? 응. 아, 근데 왜 할머니 아직 안 오시지? 아, 할머니 어디 가셨어? 한복집? 아니, 가짜 할머니가 찜질방 가셨어. 찜질방에서 저녁까지 드시고 오실려나. 태영아! 너 갑자기 하면 핸드폰 전화번호 알지? 전화해봐. 어, 그럴까? 할머니! 왜 이제 오세요? 전화하려고 그랬어요. 그랬어? 할머니 왜 기운이 없으세요? 찜질도 많이 하셨나보다. 두 분이 싸우셨네? 할머니 왜 그러세요? 아, 상민이가 간암이란다. 예? 아휴,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고 해도 어째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. 갑장 할머니가 그러세요? 응. 누나도 알고 있대요? 그런가 봐. 오늘 상민 씨 만나려고요. 그렇게 해요.
무슨 일이야? 지민이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. 됐어. 지민이 가슴에 날 남게 해서 뭐하니? 지민이도 알아. 절 낳아준 아빠가 있다는 거. 됐어. 그렇게 대단한 이상민 씨가 자기 건강 하나도 못 챙겼어?